안녕하세요, 길코치입니다. 지난 9월 10일 이스라엘 아데사냐와 션 스트릭랜드가 맞붙었는데요. 아데사냐가 압도하리라는 예상을 깨고 션 스트릭랜드가 오히려 아데사냐를 타격으로 압도하면서 새로운 미들급 왕좌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션 스트릭랜드가 아데사냐를 타격에서 압도하며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매트릭스 방어. 아데사냐는 스텝으로 거리를 조절하는 데의 도사입니다. 뒷중심과 앞중심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기민한 스텝, 현란한 스위칭으로 상대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아데사냐의 거리로 들어와 있도록 합니다. 게다가 팔다리도 길쭉길쭉해서 원거리에서 핀포인트로 타격하는데 그냥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 몸, 손, 발, 페이크를 써서 셋업한 다음 타격하니까 어중간하게 숫싸움 하다 보면 상대는 KO 당하기 일쑤죠. 그렇다고 아데사냐에게 레슬링 싸움 하자고 무지성 압박하다 보면 태클도 다 막을 뿐더러 이런 게 갑자기 훅 들어오다 보니 쉽게 압박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아데사냐의 하드 카운터는 탱크 같은 방어력 몰빵의 전진 압박형 파이터입니다. 아데사냐의 거리 조절을 다 쌩까면서 압박하는데 핀포인트 타격도 전부 막아버려서 날개를 꺾어버리는 선수. 공교롭게도 새로운 미들급 챔피언 션 스트릭랜드네요. 스트릭랜드는 마치 매트릭스의 네오처럼 아데사냐 공격의 궤적 자체를 차단하고 미처 차단하지 못한 공격은 숄더롤로 비껴주며 큰 펀치와 킥을 거의 맞지 않았습니다. 아데사냐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았다면 다음 미션은 탱크를 몰고 낭떠러지로 몰아 넣는 것이죠. 무한 압박과 케이지 커팅. 원거리 파이터들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내 공격에 상대가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면 거리 유지하면서 몰아넣은 뒤에 때리고 앞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리 유지하면서 빈틈으로 카운터를 때리며 상대를 갉아먹습니다. 다만, 제일 노답인 상황은 타격이 하나도 안 통하는데 압박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스승님이신 UFC 해설위원 김대환 관장님과 길코치의 스파링입니다. 제 타격이 잘 통하지도 않는데다가 계속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 체력도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오히려 거리가 잡혀 타격을 허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꼭 마치 스트릭랜드와 아데사냐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예, 실력 말고요. 이처럼 스트릭랜드는 미친 방어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아데사냐를 케이지로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아데사냐가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페인팅을 주면서 발이 멈추면 앞발 밀어차기로 케이지까지 밀기도 하고 아데사냐가 돌아 나올 진로를 미리 막아주는 케이지 커팅으로 탈수기 압박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아데사냐를 케이지 근처까지 압박하는 선택은 아데사냐의 타격 옵션을 완전히 지워버리는데 성공합니다. 뒷발의 위치. 그리고 미친 디테일. 아무니죠. 하지만 스트릭랜드는 끝까지 침착했습니다. 언제든 아데사냐의 타격을 흘릴 수 있게 뒷중심을 두고 압박하다가 위험한 거리까지 더 들어가지 않고 뒷발을 슬그머니 아데사냐의 앞발 가까이 이동시켜서 빈틈을 보이는 순간에 앞중심으로 전환하여 타격을 넣을 수 있도록 세팅합니다. 그런데 무지성 압박인 줄 알았던 스트릭랜드의 미친 압박 디테일을 편집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아데사냐를 케이지로 압박하다가 스트릭랜드 기준 오른쪽 공간을 살짝 더 열어주는 게 보이시나요? 압박을 당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좁은 쪽보다 넓은 쪽으로 빠져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케이지에 가까이 기댄 상태로 빠져나가면 아주 잠깐 오른손잡이 자세가 강제되고 스트릭랜드의 뒷손이 들어갈 만큼 틈이 나게 됩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뒷발로 강하게 몸을 밀어주며 깨끗한 원투로 다운을 얻어냅니다. 이런 모습은 이번 경기 내내 나왔는데 스트릭랜드의 장기인 원투를 셋업하기 위한 디테일이었습니다. 아데사냐를 완벽하게 이기기 위해서 작은 디테일까지 철저하게 훈련한 스트릭랜드가 정말 대단하네요. 아데사냐가 이렇게 인정해줄 만합니다. 네, 지금까지 션 스트릭랜드가 아데사냐를 쓰러뜨린 타격에 대해 디테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길코치 인스트럭터 K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